서울시가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6년 공주시 체육회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2016년 공주시 보안실무교육이 진행됐습니다. 2월 공주시 읍면 동장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흥미진진 공주시정 뉴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 흥미진진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공주뉴스입니다. 탄천면 남산리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남에 따라 구제역 방역태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발색농가에 대해 956도 도살 처분을 실시했으며 발색농가 3km 이내의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대책본부는 공주IC를 비롯해 거점 소독시설 4개소 설치 운영과 동시에 농장에 대한 예찰 실시를 진행하는 등 구제역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단 방역, 농장 방문이나 모임 등의 자제, 축사 주변과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2일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공주시 체육회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총회는 2015년 결산 승인, 체육단체 통합 승인 등으로 시민들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회의는 2015년 감사 결과 보고 안건과 심의 안건, 공주시 체육단체 통합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공주시 체육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해 지역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보안 담당자, 8급에서 9급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보안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보안 업무 능력 향상과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분야별 보안 업무 교육과 기록물 관리 지침 교육 등 안전한 정보 보안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공주시는 매년 보안 실무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보안 능력을 배양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2월 공주시 읍면동장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공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오시덕 시장을 비롯한 담당관, 읍면동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는 설 명절 종합대책과 연두 순방 준비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읍면동장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읍면동 추진 상황 보고와 함께 제97주년 3.1절 태극기 달기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고 당부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오시덕 시장은 시정 10대 핵심 과제를 연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 시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리는 시정 알림 게시판을 끝으로 흥미진진 공주 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